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 한 종합병원이 암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이면지로 쓰다 외부에 유출이 됐습니다. 사실 확인차 취재진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프론트에는 환자 정보가 담긴 이면지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종합병원의 환자 정보 관리 실태, 조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전주에 사는 A씨는 서신동의 모 아파트 입구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의문의 종이 묶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주인을 찾지 못한 A씨는 서류를 들춰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임 회원분들 이름이나 개인 전화번호 회칙이라고 쓰여진 거였는데 뒷장을 보니까 혈액 요청서라고 쓰여진 자료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 환자분 이름, 병원 등록번호. 이 서류 뒷면에는 혈액 수령 요청서라는 문서가 나오는데 지난달 24일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 요청서에는 암센터 환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혈액형, 환자가 필요로 하는 혈액의 성분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환자 개인정보가 든 서류를 이면지로 쓴 겁니다. 수소문 끝에 이 병원 혈액은행에서 해당 서류를 출력했다는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지침은 없었고 저희는 직원 제가 한 거죠. 제가 이제 물자 절약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부서에서 문제의 서류가 출력된 프린터를 열어봤습니다. 환자 정보가 고스란히 적힌 이면지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잘못했죠. 일단 환자 정보가 됐으니까 이면지를 아예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면지는 다 폐기하는 걸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이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병원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사실 개인정보 중에서도 저희가 개인 의료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게 또 교육체계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해온 혈액은행에 문서 파쇄기를 설치하고 이면지를 사용한 담당자에게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